뉴스 속보입니다. 올로호이슨 2017 중국 축구 슈퍼리그 제3라운드 광주 부력과의 홈장 경기에서 현배 무덕팀은 한 골을 허락하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공격선에서의 무기력한 득점력이 뒤아팠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했지만 시종 문전에서의 마무리가 시원치 않았고 상대방의 역습이 되려 동매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26분경 연변팀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36분경 김파 선수가 장거리 돌파 후 패싼 공을 스티브 선수가 슈팅까지 때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51분경 강훈근 선수가 아크 부근에서 마음 놓고 때린 슈팅도 높이 뜨면서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후반 중반부가 지나면서 서서히 라인을 올리던 광주 부력팀은 74분경 자비 선수의 헤딩슛으로 한 골 앞서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인을 투입해 추격에 나섰습니다. 89분경 스티브의 슈팅이 골대에 맞아 나오고 90분경 김승대 슈팅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동점골을 뽑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는 9일 연변팀은 원정에서 천진 권건과 대결하게 됩니다. 장거리 돌파 후 패싼 공을 스티브 선수가 슈팅까지 때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51분경 강훈근 선수가 아크 부근에서 마음 놓고 때린 슈팅도 높이 뜨면서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무수가 시원치 않았고 상대방의 역습이 되려 동매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26분경 연변팀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36분경 김파 선수가 뉴스 속보입니다. 올로호이슨 2017 중국 축구 슈퍼리그 제3라운드 광주 부력과의 홈장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후반 중반부가 지나면서 서서히 라인을 올리던 광주 부력팀은 74분경 자비 선수의 헤딩슛으로 한 골 앞서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추인을 투입해 연변 무덕팀은 한 골을 허락하며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공격선에서의 무기력한 득점력이 뒤아팠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했지만 시종 문전에서의 마무리